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본자로 다시 돌아오고 저 문재인이가 이제 끌려 내려오는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오구 대선의 사기꾼이요 협잡꾼이요 도적놈 문재인을 끌어내자! 국민 주권을 가지고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자! 어제 1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방영을 한 이 범란의 사건을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형법 93조를 걸어서 작년 7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1심 판결한 결과도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27조 4항을 어기는 이 짓을 대법관 14마리가 했던 사실을 어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자, 형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사 소추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양승태와 김명수는 작년 9월 달에 들어갔지만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에 대법원장 양승태 이놈이 대법원 규정을 고쳐줬습니다. 1심 판결도 방송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1심 판결하면 전 세계에 방송하겠다라고 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이 짓을 양승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승태 하면은 처형하라. 14명의 대법관 명단을 제가 부를 테니까 처형하라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처형하라! 김용덕이! 처형하라! 박보영이! 처형하라! 고명환이! 처형하라! 김창석이! 처형하라! 김신! 처형하라! 김소영이! 처형하라! 조희대! 처형하라! 권순일이! 처형하라! 박상옥이! 처형하라! 이기택이! 처형하라! 김재현이! 처형하라! 조재현이! 처형하라! 박정화! 처형하라! 형법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법관 14마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지요.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창피를 주고 유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제 방영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는 한 임종석과 문재인과 김명수와 양승태와 방금 부른 13명의 대법관, 이 자들은 처형되고야 말 것입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 박한철이와 이경미와 김이수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반역했던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들이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5천만을 반역했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놈들은 반드시 형법 93조에 의해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5천만을 농락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너희들은 사형에 처할지어다! 사형에 처할지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시한수 울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사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임종석 문재인이 양승태 김명수 이 여적들이 형제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
빛 속에 웃는 모습 우리는 반드시 보고야 말 것이나 보고야.